정유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어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느끼시는 분들은 고유가 시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워낙 유가가 100달러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유하기 들어가기 좀 약간 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주유 가격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정유사들의 실적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정제마진 가격 추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2020년도 너무 안 좋았었을 때 빼고, 지난해에도 사실은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우리 이 정제마진 이 손익분기점이 한 4달러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4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올 1분기에도 사실은 평균 정제마진 가격이 7.7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은 정유주들이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더라도 뭐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데들은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고 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제마진 추이가 3월달, 그러니까 1분기 평균 정제마진이 7.7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 정제마진이 더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3월 말 정제마진 가격이 13.9달러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스님 말하는 이 손익분기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 말은 이 정유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제마진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레깅 효과라고 할수 있는 저 유가가 쌌을 때 들어왔던 부분이 어쨌든 최근 유가가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재고평가 이익도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정유사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탑픽으로 꼽을 만한 거는 저는 이제 SOIL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SOI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난해 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때였었는데, 올해 지금 시장의 이 컨센서스 1조 정도까지 많이 올라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예상하는 리포트들을 본다라고 하면 1조를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한 1조 2천억 대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약두 배가량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유사들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탑픽은 아까 말씀드렸던 SOE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정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SOE 언급해 드렸고요. 또 원자재 가격 중에서 최근에 또 주목이 됐던 게 펄프 네. 가격입니다. 제지주들도 한 차례 급등이 있었는데 또 추가 상승 가능할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국제 펄프 가격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원자재 대비해서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톤당 650달러, 655달러에서 지금 현재 3월 달에 785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한 20%가량 상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원자재 가격들 어떤 상승폭 대비해서 크지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순환매 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좀안 좋게 얘기하기는 두들잡기 현상이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가 되는 업종이 없을까, 섹터가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제지주까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개장에서 말씀했던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좀 반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조정 시 매수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쨌든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뭐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이것저것 할것 없이 다 오르고 있는 현상에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뭐 캐나다 서부에 500년 만에 뭐 대홍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육상이든 해상이든 뭐 항공이든 다 운송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악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핀란드 이머그룹 UPM 키메네라는 회사가 지금 파업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제가 세 번째 근거를 왜 주목을 하고 있냐면, 그이 회사가 지금 현재 종이 라벨을 공급하고 있는데 유럽의 현재 절반가량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이 라벨이 그 여성분들은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의류라든지, 그리고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매하게 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종이 라벨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종이 라벨이 다그 부착이 안 되면은 이 공산품의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라벨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지금 식품, 화장품, 뭐 의류 할것 없이 전부 그냥 출고가 지연되게 되면서 공급망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라벨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아트지라고 하는 고급 용지로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린페이퍼라는 기업이 현재 아트지를 전문적으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백상지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백상지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종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지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최근에 물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생필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상지인지 아트지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또 생필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주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국제 펄프 가격 상승의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마찬가지 출고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히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위한 단순 반등이라기보다는 이 제품 가격 인상이 죄송합니다. 그 국제 펄프 가격에 대한 상승이 네. 제품 가격 인상으로 또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실적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지주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림SP라든지 무림페이퍼라든지 모나리자, 한솔재지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아트지, 백상지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 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주의 추가 상승 전망해 주셨고요. 조정 시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원호 차장님이 보시는 오늘의 공략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공략주는 쌍용 CNE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인 그 수도권 130만 호 공급 포함해서 전국으로 250만 호 이제 공급한다라는 공약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인수위원회 쪽에서 이제 한발한발 스텝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 약간 좀 시장 자체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은 조금 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시멘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원가 상승, 특히 이제 유연탄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년 대비해서 약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2분기부터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자체는 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20% 증가한 약 2천 거의 3천억 정도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이 실적에 포함될 수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1분기는 안 좋지만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연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뉴스를 보신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장에서 어쨌든 시멘트 대란, 시멘트가 부족해서 시멘트 대란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멘트 업체는 어쨌든 이 실적이나 이 주가에서도 분명히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쌍용 CNE를 가지고 와봤고요. 특히 이제 봄철에 특히 이제 시멘트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향후에도 어쨌든 당분간은 이 시멘트 대란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최근 며칠에 기관 쪽에서 약간 뭐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긴 했는데 오늘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쌍용 CNE는 어쨌든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약해도 올라가는 부분은 요 며칠 사이에 다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수급에 대한 이 개선이 되면서 쌍용 CNE는 현재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 가격대는 8,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 라인은 7,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쌍용 CNE 시멘트 대란과 함께 2분기부터 실적 정상화 기대감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팀장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KC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 한두달 동안 주가가 조용하다가 지금 4일 전부터 지금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뭐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이슈고 그리고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했던 국채과제 성능 충족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1차적인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추세 전환을 말하는 좀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SIC 전력 반도체 소자 개발을 진행했는데 과거 5년 동안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가 이제 5년 만에 연구 시작 5년 만에 이제 국산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을 보더라도 한 두 군데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회사의 어떤 그 지위대 될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전도가 이제 한 100%가량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독점 공급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이슈가 앞으로는 실적과 연결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하게 되면 따라잡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최근에 좀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조정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정폭이 크다라는 것은 또 앞으로 상승폭도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와 유사한 그 전력반도체와 관련된 특허도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 강소기업으로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KEC라는 반도체 소자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은 오일선 부근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290원인데 일단 저는 3,300원에서 3,400원 정도 매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85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주 KEC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